여기 보시면 기능 연구 중에서 게임 저장 지원. 뭐야 이거? 게임 저장 안 됐어요 여태까지? 스펠런키야 뭐야 이거? 게임 저장 세이브 돼야지 지금 장난하나? 저장 기능 만들어야지 이거. 그래서 안 팔렸구나. 그래서 안 팔렸네. 아니 저장이 없었어? 개념 세이브. 어쩐지 사람들이 안 사더라. 저장을 만들어놔야지. 개발 키트 복제 방지. 새로운 엔진 나왔다 그랬나? 뭐 무슨 뭐 나왔다 그랬지? 아 자꾸 이거 책상에 클릭돼. 개발 키트 이런 거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시장 점유율 0%인데 왜 구입해야 됨?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 같이 생겼어. 당신의 유통사는 울프런 게임의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직원 좀 구해도 되겠는데 우리 지금 한 아 우리 애들 좀 키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흑자가 나고 있다고? 흑자 어디 나고 있어? 와 32,000 카피 좋습니다. 흑자 나고 있어? 지금 흑자야 지금? 새로운 연구 대전 격투 풀렸다. 새로운 플랫폼 이용 가능. 카타리 5200. 업데이트 끝났어. 야 업데이트해. 야 업데이트가 답이네 이거. 계속해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도 계속해주고 새로운 오브젝트 계속 할걸 만들어줘.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해주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컨트롤, 컨트롤이 좋아야 돼. 물론 다 클릭할 거지만요. 지금 솔직히 버그 빼고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 게임을 새로 만드는 네 번째 확장팩 냅니다. 중국 게임 그래픽 배울 사람 아직 없나요? 야 새로 직원 뽑아. 직원들의 사무실 분위기에 불평합니다. 식물을 더 구입해야 됩니다. 아 그놈의 식물은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나무 하나 구 나무 하나 줄게. 자 식물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자 됐지. 직원 고용하자. 언어팩? 아 맞다. 이거 장사 잘 되면 언어팩 업그레이드 해야지. 잠깐만 이거 저거 끝나고 다섯 번째는 언어팩 갑니다. 새로운 직원 고용할게요. 그래픽, 사운드, 사무직. 게임 디자인 쪽을 좀 구할까? 어? 게임 저장 지원이 있는데? 이 사람? 뭐야? 나 배우지 않았어도 되는 거였어? 한글 레자님 벌써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고? 아니에요. 지금 저거 빼고 공부시키면 돼. 지금 일하는 사람들. 스크롤링 있어. 우리가 없는 능력을 데리고 와야 되죠. 시뮬레이션? 야 우리 그거 시뮬레이션 만들 거잖아. 경제 시뮬레이션 그래픽 담당 누굽니까? 경제 시뮬레이션 담당 뽑았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어. 고용해. 뭐야 디자인 의자 모델 A가 있어야지만 오네. 건방진 녀석이 되게 건방진데? 기분 나쁘게. 저 얼만데? 아니 무슨 소파가 있어야 온다는 사람은 뭐야? 어? 소파 뭔데 저거? A? 소파 A. 디자인 소파 A. 이거야? 2200원? 오케이. 와 저놈 때문에 이걸 하나 구입하네. 어차피 자리도 많은데 뭐 잘 됐지 뭐. 됐지? 들어와 이제. 누구야 저 사람 누구 할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거 보니까 저분 아, 양념님으로 합시다. 굉장히 시건방진 거 보니까 저분은 양념님으로 됐죠? 시뮬레이션 만드는. 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앉으세요. 양념님. 자 여기 일 끝나면 이 사람을 바로 쓸거야. 어디감? 양념님 거기 내 자리야. 당신의 유통사는 울프런 게임의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크, 막 풀린다 막 풀려. 난리났다 난리났어. 그거 할거 없으면 여기 공분하세요. 지금 하다 말았거든 다른 사람들. 공분하시고. 아니다 이 사람 넣어야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누가 능력치가 제일 떨어집니까? 여기서 게임 디자인 민티님 제일 좋고요. 38. 와 프로그래밍 굿 라이프님 민티님 그래픽 민티님 양념님
음악효과 독고의 킹티건님, 굿나이프님, 사무직 굿나이프님, 풍월량. 일단은 날 빼, 날. 어? 나 엔진 개발할 수 있다. 날 빼, 날. 나 어딨어. 내가 아직도 일하고 있어, 지금. 나 사장인데. 풍월량, 이리와. 너 사장 여기 앉으라고, 이제. 어? 양념 일하기, 양념. 사장님 공부합시다. 사장님 공부하고. 엔진이 이제 드디어 개발할 수 있거든. 어? 뭐야? 게임 판매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시장에 설수했습니다. 이익이 3만! 수입. 아,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3만 이득 봤다. 야, 업데이트 그만, 그만, 그만! 아, 업데이트 해버렸어. 철수했는데, 방금 완료됐어. 철수한 다음에 업데이트가 완료됐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후속작 개발 잠겨있어. 엔진 개발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엔진 개발, 오래된 엔진 개선. 오래된 엔진은 없고, 우리 새로운 엔진 개발합시다. 이걸로 벌어먹고 삽시다. 지금 우리 돈부터 갚아야 돼, 대출. 새로운 엔진 이름 뭘로 하죠? 유니티 엔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소스 엔진, 크라이 엔진에 버금가는 엔진, 언리얼 엔진, 풍리얼 엔진, 디젤 엔진. 뭐야, 최적화 장르. 이번에 경제 시뮬레이션 낼 거거든? 빠르게 이거 하고 얼마나 걸려요, 이거? 이익분배? 아, 이거 팔리면 우리 엔진으로 쓸 거야. 어? 후 엔진? 후 엔진. 야, 중국 이름 같은데? 기능은 아스키 텍스터, 게임 저장. 뭐야, 아, 우리 기능이 없어서 우리 엔진에 3개밖에 안 들어가네? 야, 꾸졌는데? 우리 엔진에 아스키의 PC 스피커 효과음에 세이브 기능 들어있는 엔진이야. 이걸 누가 써? 이거 팔리겠어? 기능 연구를 해야지 하겠는데. 야, 일단은 그러면 지금 엔진 말고 기능 연구하고 지금 게임 개발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러스 경제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양념님을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 장르는 경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서브는 경제 시뮬에 재밌는 거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아케이드성을 가미해서 엔진은 아까 샀던 거 22%짜리 넣고요. 주제는 바이러스. 게임 사이즈는 빅볼. 최대 10명이 가능한 걸로. 유형은 아직 MMO가 안 풀렸네. 바이러스 아까 개발했잖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키우기 게임. 세균 키우기. 바이러스 경제심을 말이 돼, 이게? 아니, 바이러스로 어떻게 경제심을 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 키우기? 어, 괜찮은데? 안철수 키우기.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정치적이야. 위험해. 정부에서 제지당할 수 있어요. 게임은 잘 냈는데, 이름 때문에. 우리 게임을 회수해서 될 수도 있다고. 응? 바람 주식회사? 바람 V3 키우기? 바람의 나라. 아, 괜찮다. 근데 경제 시뮬레이션인데 바람은 들어갔는데 바이러스 느낌이라서 이건 나중에 MMO로 넣고. 경제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경제 시장을 좀 먹는 거야. 주식회사란 말이 들어가야 돼. 바이러스 주식회사 키우기. 시뮬레이션이니까 키워야지. 요금님 중계방에서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사키 마이님도 팬가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킥뼈 하나 드릴게요. 바이러스 타이쿤. 아, 그래, 바이러스 타이쿤. 바이러스 타이쿤 메이커 키우기. 어때? 바이러스 타이쿤 갈게요.
컴퓨터 61%. 다른 플랫폼은 낼 필요가 없는데. 아니 굳이 내야 되나? 까다리. 개발비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거 빼면. 이거 어떻게 빼지 근데? 까다리 어떻게 뺌? 플랫폼 제거구 있구나. 빼면 17. 까다리 25 넣으면 18. 얼마 차이 안 나네. 야 근데 돈이 없다. 돈은 뭐 빌리면 되지. 자 이번에 경제 바이러스 경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게임의 길이가 중요하고 분위기 이거는 약간 코어틱하게 좀 가야돼. 초보자 친화적이기보다는 경제 시뮬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이요. 깊이를 좀 가미하자. 깊이를 좀 가미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요정도. 오케이 콜. 기능을 좀 더 높이자고요. 복제방지 넣었으니까 넣자고. 복제방지 넣지 않았나? 이 다음에 나올거야 아마. 복제방지 넣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넣고. 보니까 그래픽 사운드 엄청 따지더라고. 그래서 25, 25로 가.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가 중요할까? 시뮬레이션인데? 좀 조작이 어렵지 않을까? 시뮬레이션은? 기술을 좀 올리고 중요하다고 게임 플레이? 언어는 업데이트로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게임이 대박 났다 그럼 업데이트 해가지고 대박 먹으면 되고 아니면은 빼고. 업데이트 저기 언어 다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 시물인데 게임 플레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런가? 부금도 중요한데. 이렇게 갑시다. 20, 20, 40. 진짜 게임 플레이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문명처럼 그냥 바로 타임머신 타는 거야. 지금 일본이 대박이라고? 그런 건 어디서 나와요? 뭐 대박이라 나와? 아 지금 80년대니까? 야 중국 빼! 중국 80년대 그거 했어. 그 뭐야 저 동전치기 자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뭐 게임 안 했지 중국 80년대. 한국도 안 했는데? 한국은 이제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는데. 자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어는 넣어야지. 장난하나. 가자 우리가 1세대다. 간다잉. 기능 선택. 와 10가지까지 넣을 수 있네. 야 이제 많이 넣을 수 있다. 빅불이라서 총 개발 비용이 19만 6천 달러거든요. 은행에서 좀만 빌릴게요. 대출해. 2만 밀려. 다 대출해. 그냥 다 땡겨 그냥. 우리가 다 돼서 그냥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고. 개발하시오. 새로운 플랫폼 벡터 개발. 오케이. 자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거 이거 개발해야 돼요. 기타 연구나 이런 거. 다음 걸 바로 해야 되거든. 지금 72만원 있으니까 제일 급한 게 뭘까? 아 기능! 기능을 넣어야 돼. 아까 보니까 기능은 넣고 싶어도 엔진을 개발하려는데 엔진에 기능이 3개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엔진에 무슨 기능이 있으면 연락이 잘 팔릴까요 여러분들?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엔진 팔아먹어야 돼. 포색상 저급 인공지능. 인공지능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인공지능 웬만한 회사에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노는 사람 누구야? 아 풍월량이? 놀아도 돼? 맨날 사장이니까. 이래라. 뭐야 올해 컨벤션? 야 부스 진출해. 얼마야? 작은 부스 10만 달러 중간 부스 1.75밀리언 그러면 175만 달러라는 거예요? 맞아? 뭐 이렇게 비싸 이거 작은 부스. 바이러스 타고 네 부스. 크으, 좀만 더. 1200명 팬. 많이 늘었어요 팬.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뭐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하기 싫은가? 됐어 좋습니다. 아 버그가 5개나 잡혔어. 더럽게 많이 잡히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픽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픽 게임 이건 좋은데 사운드가 좀 후달리네. 사운드 잘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가?
30% 했는데 버그 왜 이렇게 많죠? 큰일났네. 바이러스 게임이라 그런가? 바이러스가 많네. 사장님이 방황한다고요? 그냥 앉아서 있으세요. 그냥 할 거 없어 사장님. 책상을 하나 더 만들까? 여기 라디에이터 빼고 책상을 뒤에다 하나 더 만들까? 아, 여기다 하나 더 만들자. 개발부서에 데스크 하나 더 놓을게요. 사장님이 심심해하는 것 같으니까. 데스크 해가지고 라디에이터를 빼야겠어. 이쪽으로. 오케이. 사장님 여기 사장님 일로오세요. 사장님. 아, 사장님 그래도 발 벗고 나서네. 이래? 왜 안해 이거? 이런 거 봤으면서. 자, 바이러스 타이쿤. 자, 돌려. 새로운 연구 장르 시뮬레이션 열렸고요. 어? 시뮬레이션 열렸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시뮬레이션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시뮬레이션 개발하지 않았나? 방금 개발이 된 거야? 어? 그건 시뮬, 이건 경제 시뮬. 아, 맞다. 경제 시뮬 개발했어. 맞아. 와, 버그 봐. 미쳤어. 19개야.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이대로 내도 되나? 아, 이거 큰일이네. 버그가 너무 많은데? 바이러스 타이쿤. 출시 날짜를 미루고 나중에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낼까요? 이거 출시 날짜 미룬 다음에 버그 잡을 수 있다던데. 없네 아직. 없어. 그냥 바로 내. 유통사 찾기. 이건 시뮬레이션. 경제 시뮬레이션. 딱 있다. 테이츄. 얘한테 내. 그래픽이 여전히 보기 안 좋지만 사운드 최악입니다. 내기를 섞여 있으면 컨트롤 너무 복잡합니다.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개쓰레기 게임. 왜? 또 개쓰레기 게임이래. 일단 바로 바로 업데이트 하고요. 아, 나 한 번도 이게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냐? 빠르게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 68, 70 괜찮은데? 게다가 이거 게임성 완전 좋은데 이거? 게임 조작 플레이, 게임 플레이 100이 넘잖아. 100 버그 잡고 빨리 끝내야 돼. 사운드 요것만 해. 사운드 업그레이드 하고. 왜냐면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기능 개발 계속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엔진 팔아먹을 거니까. 스크롤링 맥백점 넘겨야 된다고? 아, 그래? 빨리 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 잘 안 팔리면은 바로 출시 전에 그냥 탈락하더라고. 당신의 직원들이 더 많은 캐비넷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캐비넷 하나도 없었는데? 캐비넷. 아니 그냥 자기 책상에 넣으라니까? 하, 이거만 바라는 게 많아 이게. 한번 진짜 한번 본보기로 한번 파이어 한번 해야지 이거. 드럽게 크네 캐비넷 이거. 됐지? 여기다 다 정리하십시오. 아, 이런 사장도 없어 이거. 시키는 대로 다 해. 빨리 바이러스 타이쿤 업데이트에 적자가 22만 달러라고. 아니 최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다음 게임은 개발을 하지. 빚도 못 갚고 있구만 지금. 됐어? 버그 업데이트 됐어. 바로 업데이트 한 번 더. 다섯 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버그 아직도 다 안 잡혔어. 보안을 좀 올리고. 사운드가 여전히 구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해서 빨리 올려. 빨리 버그 빨리 다 잡아야 돼. 나 여기 기능용구 이렇게 빨리 끝남? 보색상 마케팅하고 시작했다. 아, 그래도 이거 트렌드 게임을 딱 맞춰서 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진짜 울프런이 잘 팔린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주간에 낸 게 4개밖에 없거든요? 어딨어? 아직 순살 좀비는 이겼다 지금. 총은 1300 바로 끝났고. 아니 무슨 하청을 하려고 그래 지금. 업데이트 하라니까 계속.
바이러스 마지막 마지막 바이러스 잡고 사운드 50은 넘어줘야 되고 막판 스파트 간다. 이제 풀업 한번 해주시고 바이러스 타이쿤 고티각이라고 한쪽에 올인합시다. 차라리 지금 밸런스 있게 다 올리긴 힘들어. 업데이트 하나에 자꾸 이거 골라지는 이거 버그가 좀 조이스틱 그다음에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만천 카피 더 빨리 좋아. 시장에서 플랫폼 철수했어. 아까 저거 이상한 거. 자, 베스트 사운드트랙. 자, 그래픽 스튜디오. 아, 우리는 없어.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저런 데 뽑히겠니? 괜찮아. 아, 우리 아직 안 망했어.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어, 뭐야? 아! 왜? 아, 완전 손해. 22만 달러. 트렌드 게임 개발했는데 역시 하, 게임 개발사에 철학이 있어야 돼. 그 괜히 트렌드에 맞춰서 만든다고 급하게 만들다가 터져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야 그만해! 취소해! 잠깐만! 이거 취소하면 돈 돌려받습니까? 철수했는데? 제가 업데이트 중이거든? 취소하면 되죠? 울프런 2탄 가야겠다 이거 차라리. 취소하면 돈 돌려주나? 돈 돌려준 것 같다. 오케이 돈 돌려줬다. 30만 달러 그쵸? 아까 20 얼마였잖아. 괜찮아 스프라이트. 야 우리 엔진 개발할 거거든? 너네 그동안 하청이나 좀 하고 있어라. 액티비전 거 UI 제작 크으, 잘하는데? 경험 있어서 그런가? 하청 같은 건 되게 빠른데? 그래 너네도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어? 됐다 저 다 개발했거든? 우리 엔진 만든다. 우리 엔진으로 뜬다. 어? 기능 연구는 다 했어. 지금 있는 거는 기타 연구랑 그 다음에 장르 연구, 어드벤처, 전략 시뮬,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전 격투. 대전 격투 한번. 아니야. 대전격투 말고 어드벤처 갑시다. 왜냐면 우리 울프런에다가 어드벤처적인 요소를 같이 넣을 거거든요. 하청 끝났어 벌써? 우리 엔진 만든다. 새로운 엔진 개발 최적화 장르. 우리가 아케이드가 별이 3개요. 다음 거 아케이드 만들 거야. 아케이드용 게임 개발 툴이니까 필요 없는 건 빼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개발 비용 11만 4천 달러. 모든 기능 활성화. 아케이드의 끝이다. 이익 분배는 이거 이제 사가면 나한테 우리한테 20% 줘. 아 20% 너무 많나? 15%. 아 15% 정도로 하자. Don't cry, source, real engine. 다 넣었잖아. 기능이 지금 있는 거 다 넣었다고. 어? 엔진 비용 만 원밖에 안 한다고 장난하나? 이거 가지고 되겠어? 보통 얼마에 팔아야 되나, 엔진? 엔진 만 원이면, 만 이천 원 정도? 너 소심하다. 아까 내가 살 때 다른 엔진 살 때 2만 원짜리도 샀었거든? 만 오천 원짜리 샀었거든? 만 이천 원 가자,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3만 가자고요? 자 3만이면 누가 사겠어? 괜히 만들어놓고 손해인데 지금 개발비용 11만원인데? 아 공짜에 팔고 이익분배를 40%로 가자고? 어 좋은 생각인데? 그래 무료로 풀고 무료로 쓰는 대신? 니네가 잘 팔리면 우리 주라. 어? 무료 엔진이지. 그렇지. 됐어.
맞아 맞아. 무료 엔진으로 더 잘 벌 수 있어. 돈크라이 소스 리얼 엔진 발동합니다. 출동합니다. 유니티나 유니티나 맞아. 아 유니티를 안 넣었네 제목에다가. 아 유니티 넣어야 되는데. 아 그냥 됐어 그냥 가. 야 이거 누가 일 안 하고 있냐 이거? 빨리빨리 일해. 누구야? 누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 새로운 연구 폴리곤 3D. 아 저것도 넣었어야 되는데. 어 딱 적자다. 대출? 어 대출 늘어난다. 3만 달러까지 가능해요. 70만 원. 괜찮아 얘들아. 걱정하지마. 회사는 걱정하지마. 형이 다 개발할 거니까 너네 기능 개발이나 해라잉. 형 믿고 있어. 지금 얼마를 빌린 거야 근데? 잠깐만. 현재 대출 300만 달러. 얼마죠? 3억인가요? 3억 괜찮아. 3억 정도 회사 3억 정도는 원래 빚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30억이라고? 30억? 그러면 좀 심한데 30억은? 우리가 뭐 3억도 팔아본 적이 없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엔진이 해줄 것이야. 기능 연구 계속해. 업데이트 할 거니까. Don't cry source 리얼 엔진 팝니다. 무료시고요. 대신 갖다 쓰시면 35% 로얄티 주시면 되거든요. 진짜 좋은 엔진이에요. 지금 막 시작하는 게임 회사분들 이거 사시고 게임 개발이 잘 안되시면 안 내셔도 되고요. 잘 팔리시면 거기에 약간만 저희에게 줘라. 좋아요. 닌텐도 나왔다고? 머니라는 게임이 지금 1등이.. 잠깐만. 어우 11만 카피 팔린 것도 있네. 아이스 아키랑 미스테리아 주간 차트. 누클리어 윈터 핵 겨울이야? 참 이름도 유치하네. 3등 뉴클리어. 뭐야 핵폭탄이 유행이야? 야 바이러스 절 경제심을 만들랬더니 이놈들이 다 핵폭탄을 만들었네 이거. 아 우리도 저걸 만들었어야 되나? 닌텐도로 갈아타지 않겠냐고? 하긴 지금 80년대인데 지금 다 만들었어 엔진? 엔진 개발 됐어요? 이거 엔진 어떻게 팝니까? 일단 하청하고 있어봐. 형이 찾아볼게. 우리 엔진 개발 됐어. 엔진 어떻게 팔아? 알아서 사가는 건가? 엔진 어떻게 팔아요? 자동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 뭐야 세가다 세가. 알라딘 무인가? 엔진 하나 더 만들까? 오래된 엔진 개발 지금 이제 기능이 개발되면 여기서 추가하면 되고. 우리 일단 하청이나 하고 있어. 하청 더럽게 빨라요. 우리 애들 하청 진짜 빨라. 아 게임 개발할래 한번? 후속작 개발에 잠겨있네. 엔진 개발 하나 합시다. 최적화 장르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여기 지금 바이러스 경제시물이 유행이니까 경제시물 엔진으로 아주 빠르게 냅시다. 엔진 판매 이것도 마찬가지로 0원이고요. 이거 50% 기능은 텍스트 지원 그리고 저장 지원. 아 공부하자고? 아 그럴까요? 아 돈이 없는데. 얘들아 공부하랜다. 우리 주주님들이 공부하세요. 다 공부해. 아 우리 3명씩 일하고 있었네? 직원 하나 더 뽑을까? 아직 뭐 좁아가지고 직원 더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총 직원들 어떻게 보지? 아 여기서 보는 건가? 우리 직원 중에서 게임 디자인 능력 제일 뛰어난 커피 담당님께서 커피만 타다가 능력이 제일 좋아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게임 디자인 능력이. 민트님 2등 도코의 킹티건님 3등 양념님 새롭게 뽑았는데 디자인 능력이 형편없구만. 프로그래밍은 야근 담당하시던 군 라이프맨님께서. 야근만 맨날 했더니 프로그램 연습 많이 했나봐. 국그레야 국그레? 장그레도 아니고. 그래픽? 그래픽은 역시 민티님이 팬아트 그려주신 분이거든요. 역시 금손이라 그래픽은 이쪽이 담당을 하시고 제트님하고. 음악 효과음은 이제 부둥님께서 사운드 담당. 38 압도적이네. 사무직은 와 뭐야 커피 담당. 어 이거 뭐야 게임 디자인 사무직 커피는 안 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구냐?
끝으로 한번 볼까요? 양념님, 꿀찌 한번, 풍월량 양념님. 뭐야, 새로 뽑아온 양념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거 뭐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어떻게 된거죠? 능력이 하나도 없죠? 어? 나 지금 뭐 팔린거 같은데? 나 지금 50만원 붕어알림 벌써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핑핑 귀요미 귀요미 찡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만원 팔렸어. 주식 팔렸어? 풍선이 팔려? 아, 50만원 원래 있는 돈이구나. 끝났어? 기능 계속 연구하십시오. 우리 연구팀에서, 개발팀에서 계속 해줘야 돼. 개발팀이 우리가 핵심이구만. 그리고 게임 그래픽, 우린 결국에 뛰어난 RPG 게임 만들 거야. 와우 같은 거. 올해 컨벤션에 참가하겠습니까? 안 해. 게임도 없는데 뭘 참가해. 일단 우리 울프런 후속작 만들어야 되거든. 울프런 2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왜 이렇게 게임 그래픽 안 늘어나냐? 이거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얘네들. 늙어서 그런가? 공부 좀 해. 빨리 공부 좀 하라고. 우리 왜 엔진 안 팔리지? 그리고 엔진이 팔려야 되는데 엔진이 왜 안 팔리지? 40%에서 그런가? 40%에서 그런가 봐. 너무 비싸가지고 이익분배가. 어? 35% 했었나? 30% 하자. 30% 하고 500 하고 기능 추가할거 폴리곤 3D 렌더링까지 넣으면서 여기서 유니티까지. 돈크라이 유니티 소스 리얼 엔진. 해제다 해제. 다른 게임 엔진 보고 비교하면 된다고? 어 뭐야 얘네들 되게 비싸. 15,000원에 24 26 2만. 봐봐 우리랑 별로 차이. 우리는 되게 싸고 이익분배만 약간 늘어났는데 얼마 차이도 안 나는구만. 안 그래요? 공부 그만해. 공부도 그만하세요. 공부도 되게 늦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갑시다. 뭉쳐서. 오케이. 세 분. 한 분 어디 갔죠? 누구야 여기? 군 라이프맨님? 부둥님? 부둥님 사운드 담당 오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은 여기 개발부서. 어디 갔어? 개발부서. 오케이. 넘겨 넘겨. 엔진이 팔려야 되는데 뭐 하나도 안 팔려. 이제 엔진 업그레이드 할게요. 울프런 2 가자고. 오케이. 자 엔진 됐고. 야 울프런 2 바로 개발 착수 들어갑시다. 아 근데 후속작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일주일 남았거든요? 하청이나 하고 있어봐. 잠깐만. 마이크로소프트 쓸거 하청하고 있네. 프로토타입 제작. 어? 블리자드 개발사 당신의 엔진을 구입했습니다. 좋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우리 거 사갔다. 사갔어 사갔어. 이거 내 엔진 팔리는 거 어떻게 봄? Don't cry 소스 유니티 엔진. 500원이건 500원에 30%인데 얼마나 개이득이야. 다른 거 20%짜리도 있는데. 저거 이제 쟤네가 이제 게임 대박 내면 우리가 돈 엄청 받는 것이야. 블리자드 맞아 근데? 짝퉁 아니야? 자 다음. 자 이번에 대세는 던전 아케이드. 어? 아케이드? 야 우리 아케이드 전문 아니야. 근데 우리 던전이 없어. 던전 기능이 없다고. 던전 빨리 개발하세요. 던전 빨리 개발하세요. 맞춰서 갑니다. 맞춰서. 우리가 아케이드는 우리가 전문이거든? 던전만 배우면 돼. 던전 안 배워도 되나? 스파이 아포칼립스 우주 정복 탐정 패션. 던전 안 해도 되나 본데. 던전 여깄다. 던전 빨리 던전 개발하면 다 하청하고 있어. 아직 45주 남았어. 하청 없네. 빨리 개발해. 빨리 그렇지 좋습니다. 자 던전 개발됐고요. 게임 개발 들어갑니다. 던전 메인 장르는 아케이드, 서브 장르는
아케이드의 점프런. 엔진은 우리 거. 우리 거 써도 되잖아. 우리 거 쓰고 돈은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쵸? 울프런 인 던전? 야, 여러분들 천재신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다. 좋은 생각이야. 울프 인 던전 앤드런. 천재 아니지? 울프가 던전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달래기까지, 달래기 기능까지. 하, 대박이네. 주제를 선택한, 주제 선택했잖아. 아, 던전 넣으라고, 던전. 오케이. 던전 넌 해야 이름이 더 좋겠다. 던전 넌. 울프인 던전 넌. 야, 너네 던전 넌 해봤냐? 어? 던전 넌 그게 뭐야인가? 아, 늑대 나오는 건데, 옛날 울프런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회사 게임 뭐 망했지만 난 좀 재밌게 했거든. 근데 거기서 던전 넌이 나왔어. 그래? 또 망하겠네? 그런 느낌이야. 또 망하지 않아. 이번에 해낼 수 있어. 우리가 개발도 많이 했거든요? 컴퓨터하고, 까다리 2600. 까다리 2600 가고요.